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FI 시스템 드디어 이펙터 스페큘러 템퍼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어떤 느낌?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그쵸? 알고 있었고 아, 너무 궁금하다. 실물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유튜브로만 보고 와 저거 써보고 싶다 저거 써보고 싶다 했는데 실물 처음 봤어요 지금. 그쵸. 이 친구가 뭐 이 그 탑클래스에 있는 공간계 이펙터들과 비교가 많이 되는 네. 친구예요. 뭐 이븐타이드도 그렇고 뭐 스트라이먼도 그렇고 네. 뭐 다양한 이제 그냥 딜레이 리버브가 아니라 이제 딜레이 리버브 프로세서라 그러죠. 이제 뭐 이렇게 조합해서도 쓸 수가 있고 프로그래밍에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이펙터들이 많이 출시가 됐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능도 많지만 사이즈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제가 이 리뷰를 준비하면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제일 먼저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손에 딱 들고 작다고. 컴팩트. 그죠. 컴팩트. 작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정말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펙터입니다. 이 스페큘러 템퍼스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페달로서 2시간에 걸쳐 리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펙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이제 프리셋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최초죠. 저희가 팩탐의 노트북이 맥북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네. 이제 컴퓨터와 연동을 해서 스펙랩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얼마나 디테일하게 네. 사용이 가능한가를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PC 없이 그러니까 컴퓨터 없이 리뷰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 이 팩토리 세팅에서는 PC와 연동을 하지 않으면 탭템포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리셋 자체 수가 반으로 줄거든요. 근데 이제 탭템포 세팅을 하게 되면은 들려드릴 수 있는 프리셋 숫자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변경할 때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이 사운드 디테일을 만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예전에 소스 오디오 스마트폰 써가지고 몇 번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반드시 PC와 연동해서 노트북과 랩탑과 연동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격하게 네.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스페큘러 템퍼스는 강력한 리버브와 딜레이 프로세서로서 32개의 핸드크래프트 알고리즘과 32개의 프리셋을 제공하는 컴팩트 페달입니다. 스테레오인 아웃 탭템포 및 광범위한 상호 연결을 제공하며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스펙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더욱 디테일하게 편집하고 더 확장된 프리셋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차세대 페달입니다. 특히 스페큘러 템퍼스는 외부 기기와 상호 연결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어요. 단순하게 그냥 스테이지용으로 제작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위에도 인아웃 단자들이 많지만 밑에도 있어요. 그래서 옥스인, 옥스아웃, 이펙터 루트 이펙츠 루프 미디인 이 기능은 4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로 이펙터의 기능을 크게 확장을 네. 시킬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엄청난 기능들이 가로 12cm 세로 9cm 작은 케이스에 모두 들어있다라는 점이겠죠. 거냐? 컨트롤 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외로 컨트롤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스테레오 인풋과 스테레오 아웃풋 3.5파이 샌드 리턴 타입 B USB 소켓, 이펙터 하단부에 옥스인, 옥스인 아웃, 미디인 단자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이펙팅 시그널을 블렌드 하고요. 보시면은 디케이 타임, 리버브의 길이나 딜레이 타임을 조절을 하거나 에디트 모드에서 서브 디비전을 이용하여 다양한 리듬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다양한 기능의 설정 값을 조절을 합니다. 인텐시티와 리핏, 피드백량을 조절을 합니다. 네. 각 노브에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각 노브마다 LED가 채용이 돼 있어요. 이 조명은 뭐냐면 이 조명이 들어오는 노브는 사전에 설정된 뱅크 번호를 나타냅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는 조금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따가 세팅을 하는 걸 보여드리면 네. 쉽게 이해를 하실 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라이브러리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상태를 표시를 합니다.
풋스위치 AB가 있는데요. 이 팩터를 온오프 하거나 저장된 프리셋을 전환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뷰 에디트 버튼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하거나 세팅 값을 저장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먼저 해볼 거냐면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냥 푹 꽂고 푹 쳐도 굉장히 고퀄리티 사운드가 연출이 돼요. 그래서 사운드 부분을 들려드리면서 동시에 저희가 에디트 모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이럴 줄 알았어. 일반적인 딜레이 리버브 페달과 차이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프로그래밍 페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사운드를 저장해 놓고 그때그때 불러다 쓰는 방식이고요. 물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세팅을 할 때는 그 사운드가 그대로 나가지만 그 사운드를 온오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프리셋에다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스페큘러 템퍼스는 32개의 프리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32개 프리셋은 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페이지마다 3개의 뱅크를 포함하고 그 뱅크 안에 또 A와 B 2개의 패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일단은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냐면 액정이 지금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불이 3번에 들어와 있죠? 네. 4번으로 갑니다. 1번, 2번. 이게 뱅크예요. 네. 네 개 뱅크네요. 그렇죠. 각 뱅크마다 A, B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부르는 거예요. B를 쓰겠다, 내가. 사운드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그죠? 이렇게 불러온 상태에서는 노브를 돌리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뱅크 2번에 지금 네, 두 번째 패치를 사용을 했는데 A로 바꾸면 바로 A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미리 와서 오늘 1시간 전에 와서 이 뱅크 패치들을 사운드를 좀 들어봤는데 엔젤이라는 패치가 있더라고요. 그 사운드가 정말 기가 막힌데 1번에 B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쉬머가 뭐 예술로 걸려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 지금 이 세팅 여기서 저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딜레이 타임을 더 주고 파라미터를 돌리게 되면은 웜스가 올라가고 있네요. 좀 더 준 상태에서 한번 연주를 해주시겠어요? 네.
사운드가 마음에 든다. 나는 이거를 지금 1번 뱅크에 지금 2번 패치에다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상태에서 그냥 눌러주시면 깜빡깜빡깜빡 세 번 들어오잖아요. 뱅크가 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불러오고 불러서 저장하고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저장을 할 때 이 패치명 자체는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근데 이 패치명을 바꾸고 싶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세팅한 것이 우리 밴드의 어떤 곡에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곡이면 A라는 이름을 짓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펙랩이랑 연동을 하셔서 안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뭐 이 유니크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스펙큘러 테퍼스의 가장 독특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오토 노브 스웰이라는 오토 스웰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노브 중에 이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이 설정 값을 최대치까지 일정 기간 올렸다가 일정 기간 머물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오실레이터를 발생을 시킨다든지 이런 기능이 또 있어요. 연주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에이랑 비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일정 기간 최대 맥스치, 그러니까 이게 또 독특한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파라미터 값을 지금 한 1시쯤에 뒀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시에 눈 상태에서 오토 스웰을 누르면 11시부터 맥스까지 올라가게 되고 다시 떨어질 때는 11시쯤으로 떨어지고요. 1시에 눈 상태에서 오토 스웰을 누르게 되면 1시부터 맥스치까지 그랬다가 다시 떨어질 때는 1시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있는 사운드만 가지고도 소위 말하는 지금 앰비언트 사운드를 연출하는 밴드나 연주자 아니면 포스트락 계열의 연주자들의 사운드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저도 오늘 리뷰하기 전에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얘는 진짜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양질의 스튜디오급 사운드를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고리즘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알고리즘 라이브러리에는 13개의 리버브와 13개의 딜레이, 6개의 리버브 딜레이 혼합 모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알고리즘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세트값을 수정을 하고 자유롭게 프리셋을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래 팩토리 세팅되어 있는 뱅크를 불러다가 조작을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리버브는 거의 안 쓰고 딜레이만 좀 쓰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은 딜레이의 이 타임 자체를 내가 완전 자유롭게 조작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알고리즘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한 다음에 조절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조절을 하면 되냐면 여기 뷰 에디트 모드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창이 바뀌어요. 바뀐 상태에서 이 디케이 타임 노브를 돌리게 되면 보시면은 스웰, 뭐 볼텍스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디지털 딜레이.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리버브와 디지털 딜레이를 불러오고 싶다. 한 번 더 누르면 불러와줘요. 한번 연주해 보시겠어요? 아니 뭐 이것만 써도 되겠네. <아니야? 웃음> 아니 이렇게 고해상도야? 그쵸. 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노브들을 적용을 하는 거죠. 뭐 대충 만져볼게요. 네.
이렇게 세팅을 한 상태, 그러니까 프리셋과는 별개로 에디트 모드에서 자신이 원하는 리버브와 딜레이를 불러다가 섞어서 조합해서 사운드를 만들어 놓고 노브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고 아까처럼 예,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뱅크가 되는 거죠. 저장이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한테 요런 애가 들어왔는데 리뷰를 어떻게 두 편으로 할래?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죠. 요즘에는 공간계도 한 편에 끝낼 수 있다. 그랬더니 이거는 근데 리버브와 딜레이가 같이 들어있는 애야.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페달을 생각하고 한 편에 끝낼 수 있다. 매뉴얼이 장수가 좀 많어. 얼마나 많은데 여기 받았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는 매뉴얼인데다가 일반적인 멀티 이펙터를 생각을 하고 아, 좀 골치 아파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결론은 조작법이 쉬웠기 때문에 이제 그 설명이 많은 거는 사실 그 안에 악기 종류라던가 그쵸. 이런 거였던 네. 거군요. 그런 게 많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제가 바로 걱정을 날려버릴 수가 있었냐면 와가지고 연결해서 그냥 딱 쳤을 때 아 이거는 사운드만 들려드려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인정하겠다라는 생각을. 아니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간계 이펙터들. 네. 사실 메리스도 그 부분은 좀 이제 이건 연주자로서 그랬는데 그 프리셋에 들어있던 소리들이 희까란 소리들로 먼저 세팅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딜레이 소리부터 출발하고 싶은데 그 프리셋 그 연결했더니 우주로 가는 소리들만 들어있고 컨트롤하기 어려운 연주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소리만 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와 이거 씨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리셋들이 다 여러분 현장에서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현장에서 쓸 수 있고 심지어 외계로 가는 소리도 만들 수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냥 그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양질의 사운드를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공간계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꼭 써야 되는 딜레이만 써야 되고 꼭 써야 되는 리버브만 써야 되고 리버브와 딜레이를 혼합해서 사용할 때 이 각 설정값은 얼마를 넘지 않는 그런 계산들이 다 돼 있는 연주자라고 할지라도 와가지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는 순간 고생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게 하는 진정한 차세대 프로세서 이펙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계속 치고 싶게 돼요 지금. 살짝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사운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워낙 사운드가 월등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능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은총 씨가 이 스페큘러 템퍼스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또 들려주실 거예요. 그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멋있어요. 정말 멋있고,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 공간계 중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작고, 예쁘고,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직관적이고, 복잡한들 어떠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사운드로 기본적으로 팩토리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심자들, 저는 오늘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걸로 이제 연주를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기타를 잘 쳤었나라는 착각이 빠질 정도로, 굉장히 연주자에게 영감도 전해주지만, 보완을 해주는 공간계 이펙터다. 그리고 이 공간계를 만약에 지랄맞게 쓰면 밴드들이 싫어하거든요. 저희 베이스 치는 형도 공간계 막 물리기 시작하면은 짜증을 내요. 근데 이 친구는 써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이펙터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예고해 드린 대로 맥북에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져볼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친구가 독특한 점이 뭐냐면 어쿠스틱 기타라든지 다른 뭐 신디사이저라든지 이런 악기와 물렸을 때도 양질의 사운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은총 씨가 직접 어쿠스틱 기타를 또 물려서 어쿠스틱 기타와의 궁합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